오나라를 빛낼 인물. 야, 이 정도 인물이면 어디 갔다 놔도 전국구고 오히려 배울 점 있다 라고 싶은 전국구의 비중을 맞춰서 오나라의 전국구 누가 있을까? 이쯤 되면 되게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오나라의 최고의 지휘관이며 리더이며 정치가였던 육손입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육손은 갑자기 등장해요. 야, 유비가 온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뭐 인물도 없다, 이거 어떻게 막지? 나간종답게 밑불을 쫙 떼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지? 그때 감택이 갑자기 젊은 무명의 육손을 딱 추천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극적인 게 감택은 사실 거의 창립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창립 멤버가 야, 우리 중엔 사람 없어, 참 아름다운 거라니, 근데 저기 젊은 애 중에 쟤를 믿자, 어떻게 보면 참 처참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육손이 혜성같이 등장하는데 당연히 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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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등장할 수가 없어, 이 시대는. 어느 위치에 오려면 경험이 없이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어야죠. 그러면 육손은 어디에서 떴느냐? 원래 대대로 강동 지방의 호족입니다. 그러니까 주유와 육손 집안 이렇게 묶으면 거의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명망가 집안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육손이 아버지가 일찍 사망했대요. 그래서 당조부였던 육강이라는 양반이 여강 태수로 가는데, 삼국지 좋아하는 분은 아시면 여강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거 태수로 있으면서 육손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 키웠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뼈빠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친척집에 얹혀 살았다, 이게 아니고, 요즘 장학재단 이런 것처럼 자기 일족 중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애를 다 뽑아서 얘가 싸움을 잘해, 그럼 경원으로 쓰고, 이러면서 키워가는 거예요. 그 육손이 육강 밑에 갔다는 건 반드시 고아로서 간 게 아니라 얘가 앞으로 우리 집안을 빛낼 인물이야 이러고 데려가서 키워주는 거죠. 조선시대에도 그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어쨌든 육손이 거기 섰는데, 이 여강이라는 데가 원술의 그 경계선이거든요. 삼국지 게임하는 분은 잘 아실 텐데 여강이 중요해요. 그때 원술 밑에 있던 젊은 장군이 손책이었습니다. 육강이가 손책을 또 젊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천대를 했대요. 그건 아마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 강동의 패자가 육씨 집안이 되느냐 니네가 되느냐. 그랬더니 손책이 확 열받은 데다가 원술이 여강을 노리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가서 여강을 점령하고 육강을 죽입니다. 그런데 육강은 이때 위험한 걸 알고 일족들을 다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육손은 위기를 모면하는데, 나중에 손시가가 오나라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육손은 손권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손권이 왕이 되기 전에 육손이 손권의 망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망료란 건 뭐냐면 당시 제후 왕급인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관료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 조직을 막부라고 하고 거기 관료는 자기가 마음대로 뽑거든요. 거기 관료가 망료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참모라는 의미의 망료하고는 좀 달라요. 직할 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지 육손이 스케일이 달랐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손권을 비난을 해도 스케일이 다른 게, 그래서 손책의 딸하고 육손을 결혼시켜요. 참, 이게 난세의 비극인지 정말 스케일 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건지, 근데 저는 후자라고 그냥 교훈적으로 보면 후자가 더 낫지. 반성하자고, 나는 저 집안하고는 3대째 안 돼, 뭐 나는 쟤는 얼굴도 안 볼 거야. 진짜 세상을 지배하는 애들은 저렇게 결혼하잖아. 진짜 스케일 큰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게 로미오 줄리엣하고 뭐가 달라요? 아름답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잖아. 우리가 뭐 삼국지를 배우려면 스케일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은 이렇게 합니다. 로미오 줄리엣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육손은 손권이 그 정도로 애지중지하는, 이미 다 깔아놓은 인재였어요. 육손은 이 야전형 지휘관은 아니에요. 이 사람 칼 들고 싸우고 뭐 느낌을 봐도 이렇게 뭐 칼질을 인간은 아닌데, 지휘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오나라의 최고 위기였던 이릉전투 때 손권이 밀어서 젊은 육손이 그 거대한 전투를 총괄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전성기에 올랐을 때가 한중을 점령하고 관우와 함께 위나라를 협공할 때예요. 이제 마초까지 들어와가지고 관중, 이 촉과 한중, 형주에서 동시 압박을 해서 진짜 조조가 천도할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한 위기였는데, 이때 유비의 이 기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나라가 다리 거는 것밖에 없었고, 오나라가 다리를 걸려면 형주의 관우를 걸고 늘어 들어가야 돼요. 관우를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사람이 여몽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 뒤에서 했던 건 육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몽이 어떻게 관우와 대치하면서 견제하고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귀향을 하게 됩니다. 또 육손을 만나요. 아, 관우는 정말 세다. 다루기 힘들다. 그랬던 육손이 이 중체한 시기에 당신이 오면 어떡하냐. 난 도저히 지금 병이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육손이 관우의 약점을 얘기를 합니다. 촉장수들은 자기 능력 발휘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드디어 관우가 형주를 먹고 통치자가 돼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된 거야. 그러니 관우는 지금 완전히 기분이 업됐고 자만했을 것이다. 요 자만을 오만해서 이제 뭐 나 따라오래 없지 이런 자만이 아니에요. 스케일이 갑자기 커진 거야. 엊그제까지 한 직원 20명 회사밖에 경영 못하던 사람이 이제 뭐 애플 같은, 아, 좀 심한가? 하여간 대기업을 경영하게 되니까 내가 이제 능력 발휘해야지. 이제 내 주어진 걸 보여줘야지. 초조해지고 급해진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치기 위해서는 형주 쪽에 둘 병력이 없어요. 본인이 올인해야 됐던 거란 말이에요. 육손은 이 약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관우는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은덕을 베풀고 그랬기 때문에 평이 좋았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을 점령해서 관우를 얘 밑에 있던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또 나름대로 상당한 명만 가야 돼요. 근데 우리 도시가 갑자기 오나라 군대가 점령을 했는데 대장이 누군가 봤더니 듣도 보도 못하던 애야. 이게 이 시대는 여전히 영주급이란 말이에요. 아, 마처나 무슨 하우현, 장합 뭐 이런 애가 왔으면 아유, 이 사람 밑에 이때 붙으면 내가 조조 밑에 가서 위나라 관료도 되겠다 싶은데 별 볼일 없네. 내가 제 밑에 왜 붙어? 차라리 관우한테 붙지. 저항하거나 도망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관우가 방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몽 이 얘기를 듣고 육손을 추천을 해서 가요. 그랬던 육손이 또 관우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정말 당신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 나 비록 오나라 사람이지만 내 익히 당신의 이름을 듣고 자랐는데 저 같은 백면 선생이 초보자가 와서 아 이제 잘 모시고 배우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현대어로 바꾸면 이런 식의 편지를 막 보내요. 이걸 보고 관우가 오만해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육손은 얘는 정말 사람 심리의 대가예요. 상대방이 오만하니까 오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방심하게 하려면, 그리고 내가 쟤를 속여서 저 사람을 이용하려면 제일 좋은 게 그 사람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걸 찾아야 돼. 갑자기 사기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사기치는 방법이 아니라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 세상 모든 건 양날의 검이야.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인데 사기꾼한테 당하는 게 절묘한 속임수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언가가 너무나 간절할 때 누가 딱 와서 이걸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관우는 어떻게든지 북벌을 해야 되는데 병력은 없어. 남쪽을 경계할 수가 없어. 근데 얘가 와가지고 저는 그냥 흑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우가 아 얘는 아직 젊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우리 마초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관중에 있는 애들은 잘 대우해주면 저놈들이 언젠가 반란을 일으키겠지만 지금은 눈치만 볼 거다. 관우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죠. 이 정황을 보면 이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관우는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육손이 단박에 덮치더니 야 그 관우의 밑에 있고 나름대로 했던 애들을 단숨에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뭐 말로는 뭐 잘해줬다고 그러지만 아 잘해준다고 되나.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을 뭘 그 시대에는 그 시대 나름대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리더를 잡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시대에 맞는 룰이 있어요. 글은 한 줄로 돼 있죠. 백성들한테 잘해줬다. 그러니까 아 따랐다. 그건 그냥 글에 있는 말이고 물론 뚜드려 패지는 않았겠지.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육손은 그 사람들의 당시의 기준에 맞게 순식간에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결론밖에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단숨에 형주를 배신시키잖아요. 그랬더니 심지어 관우 부하들의 병사들까지도 와르르 뛰어서 저 밑으로 가겠다고 가버리잖아. 그래서 졸지에 관우가 고립되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말씀, 육손의 능력이 이거라는 거예요. 잘했다, 낮췄다, 속였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 그런 숨은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일단 전체적으로 육손의 일대기를 보면 육손은 확실히 사람 심리를 보는 눈이 정말 탁월해요. 그 심리라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의 심리, 또 군중의 심리, 또 국민의 심리 이런 거를 정말 잘해요. 그럼 이런 능력이 뭐 어디서 왔냐? 뭐 타고났다 그럼 할 말 없는 거고. 근데 타고난 수요 경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육선의 성장기는 잘 모르지만 난세에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난세에 그 좋은 집안을 자기 방어막으로 써요.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고, 난세를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드라마나 소설에도 다 바닥에서 와야지. 내가 막노동도 해봤어, 뭐 이거 해봤어. 이런 사람만이 대중심리를 잘 파악하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세상은 공평하기 때문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거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좋은 집안에 있기 때문에 몸으로 안 때워도 어떤 이런 난세에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어요. 요게 좋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이야. 근데 대개 이걸 잘 안 살리지. 왜냐면 그 좋은 집안이라는 걸 자기 보호막으로 쓰니까. 육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육손이 나중에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확실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보호막으로 쓴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들여다보는 유리창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오나라의 그 늙은 공신들, 젊은 부하, 백성들 이걸 다 관리를 잘해요. 요게 힘든 거거든요. 오나라에선 최대 위기였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또 나관중이 또 부채질을 막 해야지. 아, 오나라는 인재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뭐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막 이럴 때 거의 개국공식군인 감택이, 아, 이거 젊은 애 하나 있는데 얘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육손이 훅 등장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 육손은 이미 능력 증명 다 하고 있었고, 손권이 육손을 사령관으로 밀어요. 가서 이제 대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게 정말 촉과 오나라의 국력을 걸은 전투였잖아요. 자, 그런데 삼국지 연의에 보면 적벽대전할 때 오나라 신하들이 다 하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유가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손권이, 영화에도 나오고 소설에도 나오지만 처음엔 벌벌 떨다가 주유가 그러니까 칼을 착 뽑아갖고 주유한테 칼을 딱 주면서 네 말 안 들으면 배라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착각인데, 리더십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손이 똑똑하다는 게, 만약에 손권이 이렇게 칼을 탁 주고 배 이랬어 봐. 사람들이 다 알아. 저거 젊은 놈, 경험도 별로 없는 놈, 어쩌다 운 좋게 한 건 친애가 감히 우리를 지휘해? 그런데 손권이 칼 주면서 이거 앞으로 배, 그럼 사람들이 육손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손권 때문에 복종하는 거지. 맞지 못해 하면요, 가긴 갔지 이러면서 흉내만 내게 되면 그럼 전쟁 자체가 뒤틀리는 거예요. 육손이 갔더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 송구한테 일러야지. 저 안 되겠습니다, 칼 하나 주십시오 이럴 것 같잖아요. 말 안 듣는 거 안다고. 그래서 육손은 송구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나중에 전투 다 끝난 다음에 손권이 그 얘기를 듣고 육손한테, 너 왜 나한테 그런 거 얘기 안 했냐, 그럼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줬을 텐데. 육손이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손권의 말이지 내 말이 아니라고요. 내 앞에서 말 듣지만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게 안 나와. 그게 안 나오면 전쟁 못해. 얘들이 마음으로 복종해야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게 나오거든. 그게 신뢰에 의한 창조예요. 그러니까 육손이 얼마나 약하냐면, 이릉 전투에도 유비군의 약점이 뭐냐면 유비가 수륙병진을 안 하는 바람에 보급의 문제가 생겨요. 육손은 요 약점을 딱 캐고 장수들이 막아야 된다. 근데 심지어는 땅을 막 떼어주면서 뒤로 후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급이 점점 길어지면 군대가 대규모로 이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유비가 진영을 뭐 54개인가 세웠다고 이런 바보짓 했다고 그러는데, 아, 유비가 바보라서 그랬겠어? 육지로 보급을 해오게 되니까 한 번 공세를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병력은 없고 길게 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병력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포메이션을 쳐놓고, 그 포메이션은 주로 방어적인 지형에 쳐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넓은 지역을 적은 병력으로 보호하면서 공세를 감당할 만큼 재충전을 할 기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복잡한 진영이 됐고 유비는 나름대로 이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포메이션 전투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포메이션 전투를 하려고 하니까 육선은 두 가지를 노리는 거죠. 쟤들의 포메이션을 깨뜨리면 되고 포메이션 시스템의 단점은 뭐냐면 포메이션을 만들어 놓으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하려면 오나라가 공격을 해줘야 돼. 근데 공격을 안 하잖아. 그러면 성에 오래 주저앉아 있으면 애들이 느슨해져요. 이건 어떤 지휘관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끌는 척하다가 한번 공격을 해갖고 포메이션을 파악한 다음에 화공을 하죠. 삼국지원에는 그때 뭐 숲에 있어갖고 약해갖고 다 타 죽었다고 돼 있는데 네이팜탄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 화공해가지고 몇만 대군 무슨 제주로 태워 죽입니까? 이건 그게 아니라 화공을 하긴 했는데 포메이션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화공을 하면 차단이 돼요.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이 끊어지잖아요. 이쪽이 끊어지면 당연히 저쪽도 안 되죠. 그래서 화공을 통해서 유비군의 포메이션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포메이션이 깨진 상태에서 오나라 대군이 치면 각개격파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비를 거꾸로 쓸고 나가면서 몰살을 시키죠. 그래서 육손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하는 능력도 대단하지만 요거를 이용해서 오나라 장군들을 휘어잡는 능력도 대단하고 그런데 이런 작전일수록 부하들이 믿고 따라줘야 돼요. 유비를 끌고 들어오면서 시간을 끌어서 유비를 약하게 하는 것, 유비의 약점을 키우고 이 긴 동안에 오나라 장수들은 계속 비난을 하잖아. 언젠가는 내가 니들 봐, 언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서 하나하나 이런 밀당을 해가지고 신뢰하게 만들죠. 그리고는 송관에 딱 갔더니 송관이 야 그거 너 미리 얘기하지 왜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야 얘들이 내 밑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잘난 척하면 송건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놈 봐라. 아 왜냐면 송건쯤 되면 다 알아요. 거기 가서 지 자랑을 왜 합니까? 그들은 모두 큰 인재고 공신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키워낸 사람들이다. 나는 겸손하게 나를 낮춰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육손의 능력은 이미 손권이 다 알아요. 그런데 겸손하기까지. 아무튼 손권은 이래서 나중에는 육손을 재상으로 임명합니다. 이때 재상이라는 건 거의 뭐 제2의 통치자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손권이라는 인간은 권력을 키워주는 인간이 아니거든. 손권의 왕자들도 태자를 다 태자를 임명했으면 걔한테 몰아줘야지. 태자 있고 노왕 있고 막 이래가지고 신하들이 나눠서 줄 서게 만들어요. 육손이 보니까 이거는 난세의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거는 빨리 태자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안정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은 너 이런 식으로 이간질 시키면 당신이 권력 유지하는 데는 좋지만 결국 이 나라 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됐잖아요. 오나라는 그것 때문에 손권이 죽자마자 흑망했는데 근데 손권이 그걸 못하잖아요. 이간질 시키다가 나중에 둘 다 처치하면서 그 밑에 붙었던 신하들도 싹 죽이죠. 그때 육손의 또 사돈이면서 원래 육손 이전에 정승을 했던 집안이 고치 집안인데 그쪽 사람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는 차마 육손까지 죽이면 이제 그렇게 아무도 충성을 안 하거든요. 그냥 쫓아내고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서 막 쪼아요. 그러니까 육손이 분노해서 그 통탄하다가 죽었다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송관한테 배신당했다가 슬픈 게 아니라 천하의 심리 파악하는 육손도 내가 왕을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사실은 손권의 나라기도 하지만 자기 나라기도 하잖아요. 이 나라는 이제 끝이다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5년에 63세로 사망합니다. 물론 삼국기 기준으로 보면 오래 사는 건데 본인은 굉장히 비극이죠. 왜? 자기가 못 바쳤던 나라가 그 똑똑한 인간이 몰랐겠어요. 다음 때쯤에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죽었겠죠. 육손의 장점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 줄 안다. 눈앞에 충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 감복시켜서 따를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나라의 장래를 멀리 보고 장기적인 원칙과 현실을 구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안다.
사실 이거는 오나라뿐만이 아니라 삼국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리더의 기본이에요. 이런 사람이 리더로 있는 나라, 이런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무너지죠. 그런 점에서 육소는 삼국지가 만들어낸 전국구뿐만이 아니라 통사적인 인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나라가 가진 최고의 인재는 사실은 주유가 아니라 육선이에요. 좀 주유한테 미안한데 주유가 살았으면 뭐 모르겠어. 근데 지금 나온 이미지만 갖고는 그렇습니다.